지금 철바퀴 낀 경운기에 배턱이 끼어서 골을 타봤는데요. 잘 되네. 비탈인데, 비탈밭인데 골이 잘 타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경운기가 많이 기울었잖아요. 여기서 비탈이 심해서 이 커브를 꺾으면 자력으로 못 올라가요. 이게 경운기가. 그럴 때는 로터리를 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로터리를 치면서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이게 철바퀴를 끼었을 때는 그냥 후진을 하면 이게 들려버리, 핸들이 덜렁 들려버리, 로터리 기계가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쪽 클러치를 꼭 잡고, 혹은 이쪽 커브 방향에 따라서는 이쪽 클러치를 잡고 이렇게 후진을 해야 이게 로터리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철바퀴 끼었을 때는 꼭 클러치를 한쪽은 잡아주고 후진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 파인 부분에 이제 바퀴가 올랐을 때는 한쪽 바퀴만 돌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을 하면 이 바퀴가 이게 높은 부분을 올라탈 때는 머리가 내리면서 로터리 기가 들려 올라와요. 턱기를 달아서 골을 타고 있는데요. 비탈밭의 특성상 경운기가 자꾸 유연 내려가요. 이건 고무바퀴가 두둑이 올라타면서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고무바퀴가 두둑이 올라타니까 철바퀴가 안 닿고 완전히 떠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비탈이다 보니까 이때 이제 수정하는 게 철바퀴가 이쪽 두둑을 올라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클러치를 이용해서 철바퀴를 이쪽 두둑에다가 올려 태울게요. 비탈이 아주 심한 부분에서 경운기가 자꾸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퀴, 고무바퀴가 이 두둑이 올라타면서 이 철바퀴가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비탈밭에서 그냥 로터리 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배터기를 이용해서 골을 타보니까 고무바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고무바퀴가 아주 불편해. 오히려 골 타는 걸 방해해요. 비탈에서는 차라리 세 바퀴만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나는 이 진밭에 들어가려고 이 고무바퀴를 같이 끼고 있는데,
이 곰각기를 빼버리고 비탈에서 비탈밭만 할것 같으면 곰각기를 빼버리고 철바퀴만 가지고 하는 게 낫겠어요. 배턱이 달아서 지금 볼을 치고 나왔는데 저쪽 중간에는 비뚤비뚤한데 저거는 경운기가 이쪽에 비탈이 심한 부분에서 밀려 내려가면서 예, 저쪽에서는 저 비탈이 덜한 부분이 볼록한 부분 비탈이 덜하니까 그쪽은 상대적으로 경운기가 밀리니까 저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쪽에 지금 바퀴 자국이 있듯이 이쪽 골을 탈 때는 이쪽 골에 이제 철바퀴를 살짝 밟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밟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밟고 가니까 미끄럼 현상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고무바퀴가 자꾸 여기 두들기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 철바퀴가 이쪽 위쪽 두둑을 밟아야 고무바퀴가 이 허공에 떠면서 철바퀴가 역할을 하는데 곰바퀴가 이 두둑이 올라와 버리면 철바퀴가 허공에 떠버리고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만 유의하면 비탈밭은 뭐 배토기로 골 타는 것도 별 문제가 없네요. 잘 되고 있어요.